네, 오랜만에 여기 다낭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아는 형님 만나러 지금 베트남 하노이를 가는 길인데, 베트남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국내선을 지금 타는 상황인데, 아무튼 뭐 가면서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다낭 국제공항 국내선 터미널이고요. 앞쪽으로 이제 이민국 들어가는 분들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직 아침 시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하노이 가는 게이트 앞이고요. 얼핏 봐도 그렇게 승객들이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 비행기 안인데,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비행기 승객들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번에 다낭에서 하노이까지 왕복 비행기로 한국 돈으로 5만 8천 원에 이제 예매를 해가지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8시 비행기였는데, 7시 50분에 조금 일찍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하노이 공항에는 9시 10분경에 도착을 할것 같습니다. 여기는 베트남 하노이 공항이고요. 국내선이라서 이렇게 뭐 다낭에서 비행기 탈 때라든가 여기 하노이 도착해서 나올 때는 뭐 크게 뭐 까다롭게 뭐 절차는 없었고, 그리고 아까 다낭 공항에서 비행기 탈때 한국 여권을 보여줄 때 조금 긴장했었었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비행기 탑승을 했고요. 예전에 이제 베트남에서 한국인 입국 금지하기 전에 한창 그 이제 중국 관광객들 되게 경계할 때, 한 번은 제가 다낭 공항에서 친구를 이제 잠깐 배웅해 주러 갔었다가, 제 친구랑 제가 한국어로 얘기를 하니까는 옆에 있던 어떤 베트남 아줌마가 저를 중국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 말로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옆에 있던 친구들은 이제 뭐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뚱뚱한 베트남 아줌마 같은 경우는 계속 꽁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게 좀 저를 쳐다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일부 베트남 사람들은 좀 지금 상황에서 좀 한국인들을 싫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진 않고요. 왜냐면 또 특히 다낭 같은 경우는 워낙 한국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이 가는 곳이고,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한국 사람들이 안 가면은 굉장히 좀 경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 사람들을 안 좋게 대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다낭에서 하노이 갈 때는 그 베트남 비엣젯 항공을 탔었고요. 오늘 올 때는 뱀부 항공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원래 7시 10분 출발인데 그 문자가 왔어요. 7시 45분 출발한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늦게 갔는데, 근데 다시 예정대로 7시 10분 출발이었고, 그리고 승객이 별로 없으니까는 6시 50분에 출발을 해가지고 오늘 굉장히 빨리 다낭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제 하노이 갈 때도 승객이 별로 안 와가지고 한 10분 정도 빨리 출발을 해가지고 빨리 도착을 했는데, 아무튼 저는 다낭에 잘 도착을 했고요.
오늘 벌써 이제 밤이 됐는데, 여러분들도 좋은 밤 되시고, 또 조만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좀 아까 내린 곳은 다낭공항 국내선 청사고요. 여기는 국제선 청사 입국장인데, 원래 여기 앞에 보이는 곳이 한국에서 여행객들이 오면은 여기 이제 로컬 현지 가이드들이 여기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을 만나서 미팅하는 장소인데,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도착 현황판인데, 지금 대부분 방콕, 마카오, 인천, 부산, 인천, 마카오, 인천, 대구, 인천 전부 다 캔슬이고요. 싱가포르에서 오는 것만 지금 이제 제시간에 도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이 장소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키지 여행객들은 이제 현지 가이드 따라서 앞쪽에 있는 주차장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뭐 자유 여행객들은 여기서 이제 그랩 택시를 잡아가지고 시내로 가는 그런 곳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전멸입니다. 여기 뭐 환전소도 한 군데는 문을 닫은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8시 20분인데, 상당수 환전소들이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쪽 앞쪽에 있는 주차장이 이제 패키지 여행 오시면은 이제 관광 버스들이 주차하는 곳인데, 지금 버스가 한 대도 없습니다, 지금.